네, 여러분, 오늘도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사진만 보고서 지도상에서 자기 위치를 알아맞히는 게임이거든요. 오늘의 도전 시작해볼게요. 59명이 도전했고요. 25,000점이 만점인데, 25,000점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15,000점만 받아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어디가 나올려 두근두근합니다. 어떨까요? 오, 뭔가 습지네요, 그쵸? 습지이고, 미국인가 뭐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돼. 자전거가 있네. 오른쪽. 어떤 아저씨가 낚시하고 계십니다.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물고기가 잡히나 보네. 자, 어디냐? 미국이 아니라. 이거 키릴 문자죠. 러시아인 것 같은데 뭐라고 쓰이는 거지? 전혀 못 읽겠네요. 아, 이거 키릴 문자도 공부를 해놔야 되겠네, 이거. 표지판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도 대충이라도 어디 뭐 찍을 수가 있지, 이거 뭐. 아,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러시아인 것 같고요. 러시아의 북부는 아닌 것 같아요. 침입수가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쵸? 아, 우크라이나인가? 우크라이나 키릴 문자 쓰나요? 우크라이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은행 현금 입출금기 같은 게 있네요. 야, 그쵸? 여기 좀 남쪽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남쪽인 것 같고,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 것 같고, 도시라고 하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교외인 것 같고. 교회인 것 같은데요. 특정하기가 힘드네. 예, 와, 진짜 옛날. 야, 이거 뭐? 이게 버스 정류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옛날 소련의 그런 것 같은 느낌. 어디지? 러시아인 건 확실해요, 그쵸? 러시아가 워낙 넓으니까, 그쵸? 러시아 뭐 시베리아 같은 데 같진 않고, 러시아의 남쪽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49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우크라이나 같은 데일 것 같아요, 그쵸? 아, 루마니아? 루마니아? 아, 우크라이나에 이런 강이 있는다니까요? 모르겠다. 우크라이나. 와, 비슷했다, 비슷했어. 비슷했네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의 남쪽이네. 러시아 남쪽, 그죠? 여러분, 러시아 남쪽에 이 조지아 위쪽에 여기 러시아입니다. 크라스노다르라는데 내가 어떻게 맞춥니까? 잠깐, 이거 끼릴 문자 읽는 법을 알아놔야 되는데 그 P처럼 생긴 게 R 발음이 나네요. 크라스 C처럼 생긴 게 S고 H가 노 이게 다르 이게 뭐 여러분 이거 P가 R 거 이게 좀 다른 거 쓰지 좀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H가 N이라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H가 N처럼 읽힌다는 거. 어쨌든 3,778포인트 잘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자 다음 라운드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가 보자 봅시다 또와 이거 미국풍이네요 미국풍 그죠 미국풍인 여러분 도로가 이렇게 점선과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이거 미국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이 제일 곤란해요. 근데 미국은요, 여러분 어딘지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여러분 보면 가을인 것 같고 낙엽이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온대지방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온대이고 그걸 알면 뭘 하겠습니까? 표지판 나왔다. 표지판 이 장소를 알아요. 이거 뭐, 집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죠? 부동산? 아, 나왔다. 유럽인가? 메모리 오브 해리슨? 정보가 안 되네요. 뭐가? 무슨 기념관 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
모르겠다. 진짜 여러분 저 진짜 진짜 어려워요 미국. 옥실러리 패스니 오더 어디? 약간 중서부 여러분 레드 데드 리뎀션이라는 게임 아십니까? 레드 데드 리뎀션이라는 게임 보면 이런 풍경이 나오는데 텍사스? 아니야 텍사스 아닌 것 같아. 텍사스는 남쪽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장도 있고 중서부 아 모르겠네. 그래도 여러분 조금은 북쪽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네소타, 와이오밍, 몬테나 이런 데 한번 찍어볼게요. 아 또 틀렸네. 캔자스 시티네. 꽤 남쪽에도 이게 숲이 있네요. 미국은 맞았는데 아 여기 쪽이었구나. 중부에 여기가 어디냐? 미주리주네. 캔자스 시티 북쪽. 야 이거 맞추기 힘들다. 그쵸? 야 참 너무 넓어요. 그쵸? 미국이 진짜 엄청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입지도 좋고 진짜 별의별 지역이 다 있어요. 미국은 진짜. 이제 세 번째 라운드. 와 예쁩니다. 벌써 뭐가 나오는 게 예뻐. 뭐 건물이 예쁘네. 그쵸? 뭐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약간 남국풍이네. 그쵸? 우와 이거 뭐야? 코알라 같은 거 그려져 있고 무슨 뭐 예술인 마을인가? 약간 유럽풍 분위기가 나죠, 여러분. 유럽은 조금 아기자기한 면이 있는데 조금 지저분하다는데, 그죠?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지저분하네요. 여러분 어저께 네덜란드 보셨습니까? 네덜란드가 얼마나 여기가 네덜란드면 네덜란드는 아니겠지. 뭔가 기념물이 있는데 묘지인 것 같죠?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거? 뭔가 북유럽? 화단도 있고 그쵸? 화단도 있고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니까 영국은 아닌데 여러분 영국은 차가 좌측 차선이기 때문에 영국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영국이나 이런. 아 약간 낙후돼 있는데 뭔가 동유럽인가? 동유럽인 것 같죠 여러분? 약간 공산권 국가였던 나라처럼 보이는데 폴란드인가?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체코는 아닌 것 같고요. 빨리 표지판 같은 걸 좀 봐야 되는데. 아 어서 아까 표지판 지나가지 않았나? 역시 이렇게 문자를 보는 게 제일 빠른데요. 아, 너무 잘 안 보인다. 아 이거 읽을 수조차 없네요. 이상하게 제가 처음 보는 그런 방식이에요. 제 건물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 동유럽의 터키일 수도 있겠다. 약간 터키인 것 같아요. 좀 약간 낙후돼 있고 낙후돼 있다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 낙후돼 있는 동유럽에 가까운 터키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29초밖에 안 남았다. 빨리 해야 되겠다. 여기 터키에 동유럽에 가까운 북부 지방으로 이스탄불 북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불가리 쪽. 아 틀렸네. 여기가 러시아네요. 러시아. 아 저기 러시아인가? 끼릴 문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크라스노나라 아까 전에 거기 똑같은 데잖아. 똑같은 이런 똑같은 데 두 번 나왔네. 이럴 수가. 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또. 글자를 보면 뭔가 유럽 일본? 유럽? 와 유럽인 것 같죠? 유럽? 그쵸? 되게 일본하고 비슷한 풍경인데?
오른쪽으로 다니고요. 차가. 그러니까 일본 아닙니다. 그쵸? 유럽인데 유럽. 와, 예쁘다, 여기. 어딜까요? 자, 표지판을 빨리 찾아봅시다. 이런 벚꽃 같은 게 펴있고요. 그러면, 유럽 중에서도, 아, 예쁘다. 미국인가? 미국 치고 너무 깨끗한데? 죄송합니다. 미국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옛날에 무슨 게임에서 본 풍경 같은데. 어? 노란색 표지판? 영국인가? 아닌데. 영국 오른쪽으로 다니니까 영국은 아닙니다. 아, 이거, 야, 모르겠다. 와, 예쁘, 좀 약간 예쁘고 깨끗하고, 아까, 이런 거. 이거 프랑스 로마네 꽁띠 아니야? 여러분, 프랑스에 포도원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었거든요? 글씨가 안 보이네. 프랑스인가? 천주교인 것 같죠, 여러분? 천주교 같고, 젠다르미리에. 이탈리아인가? 네, 이탈리아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탈리아 천주교 국가죠, 여러분, 그죠? 이탈리아인 것 같네요. 그죠? 이탈리아인 것 같고, 봤어. 브리코, 마르쉐, 고쉐, 고쉐, 아, 고쉐, 브리코, 마르쉐, 아, 프랑스인가?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서, 브리코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인터 마르쉐 같은 거 보면은 프랑스에, 포도원이 있는 곳, 프랑스에, 보르도는 아닌 것 같고요. 보르고뉴 지방인 것 같아요. 보르고뉴. 찍어봅시다. 맞았다. 맞았죠? 이거. 프랑스 맞았어요. 프랑스는 맞는데, 저쪽에 어디냐면 아그노라는 지방. 와, 여기는 진짜 여기도 포도주 많이 나 포도밭이 많을 것 같은데. 디데르 브롱레맹이라는 곳이셨습니다. 예, 4243점 높은 점수죠. 예. 오늘 잘하면 만점은 다 넘겠다. 잠시만요. 여기 나오나? 마지막 라운드. 12000점이다. 15000점 넘을 수 있습니다. 산서, 사우치 돌라레스. 왠지 남미. 남미? 근데 왼쪽으로 다니네. 왼쪽으로 다녀? 왼쪽으로, 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남미? 남미가 아닌가, 꽝. 차가 왼쪽으로 달린다. 옵티카. 차가 왼쪽으로 달려? 영국령? 알도스. 안드레 바디. 와, 어디야 여기가. 레베리아.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탈리아가 같기도 하고. 차가 왼쪽으로 달리는 영국령. 남미에 그런 게 있나요? 파나마 같은 데인가? 파나마? 유럽인가? 엘 아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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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 라. 라 준타. 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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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타가 어딥니까? 뭐 훈타. 훈타라는 데가 어딥니까? 타코스. 타코스가 있는 데면 스페인어, 스페인 계통. 도미칠리오. 일단 이 남미인 건 확실하고.
극한데요. 어디냐 여기가. 아 진짜 남미도 뭐 스페인어를 쓰고 왼쪽으로 차가 달려. 아니네 여긴 또 오른쪽으로 달리네. 이런 데가 어딥니까 도대체. 시푸드 시간 없네. 남미 어디냐. 멕시코는 아닌 것 같은데. 휴양지. 아 저기 잠시만요. 저기 저쪽까지 가보자. 표지판 어디 갔어? 아 이거 표지판 가려져 있네.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멕시코는 아닌 것 같아요. 멕시코는 아닌 것 같고. 아 시간 없다. 아, 19초밖에 안 남았다. 빨리 빨리. 베네수엘라 찍어보자. 아씨 멕시코였네. 멕시코. 아 진짜. 아 15,000원 좀 못 넘었습니다. 멕시코였어요. 멕시코. 멕시코에 어디냐 치와와 주에 시우다드라는 곳이었네요. 이거 어떻게 알아. 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됐고요. 15,000점은 못 넘었네. 12,464 보통 정도 점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몇 등이나 했을까요? 한 10등 안에, 10등 안에도 못 들었네. 18등인데 50명 중에 18등이면 뭐 보통이네요. 그쵸?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할 거예요, 이거. 예, 감사합니다.